아빠, 무슨 하시는겨? 이쁘고 말은 뭐 요래가지고 뭐요? 어? 깎는다. 가만히, 나 안 깎는다, 이거요. 자, 요래 이쁘고 요래 만들라고. 요래. 어? 눈썹이 이렇게 길게는 그래. 이래 만들어 놔야지, 이래. 아이고. 자. 아이고, 이거다. 봐, 가만히 있어 봐. 예전처럼 살뜰히 아버지를 보살펴드릴 사람이 없으니 귀숙 씨 마음이 짠하다. 내가 오면 하는데 이제 보통 때 우리 올케 언니가 하지. 하지만 이제 우리 올케 언니가 몸이 아프고 저렇게 내가 오면서 이래 한 번씩 해주지. 손녀들이 오면은 이래고 그러지. 손녀가 마 손녀가 잘해 이런 걸.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더 좋나? 마 손녀가 더 좋나? 네가 더 낫지. 우리 아버지 눈치가 빨라가 내 오면 내 낫다 하고 순나이 오면 순나이가 낫다 하고 맞지요? 한 달에 체인데 몰래 그렇지. 옛날에 막내딸의 싹싹하고 다정한 손길에 할아버지 10년쯤은 회춘하셨다. 옷장 속에 고이 모셔둔 한복을 꺼내시는 할아버지. 빠짐없이 들에 나가시는 할아버지가 웬일로 몸단장을 하신다.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으시고 중절모도 꺼내 쓰시는 걸 보니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 나가시는 모양이다. 101살의 노신사께서는 어디로 행차하시는 걸까? 아이고 장수리 사자. 250만 원 되는 내야 되는데 지금 사료비도 안 돼요. 한번 맞았다.